이기 와서 죽을 고생만 하고 나가 1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라. 그 약속만 지키면 귀양다리, 내 마음을 맨날 후려 파고 야박하게 굴지만 싫은 어몽, 나 귀양다리. 나도 막 비밀이 있고 그런 여자구나. 나가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강아지 따위한테 위로를 받는 꼴이라니. 누가 버린 건지 길을 잃은 건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언제까지 이곳에 잡혀 있을 생각이야? 대행수한테 이용만 당할 텐데. 난 이제 동인도 회사로 돌아간다.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가는 건 어때, 윌리엄? 서린의 노비라는 낙인이야. 너희 동인도에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내가 서린 상단의 접자로 생각할 텐데. 서린을 조심해. 널 죽일 수도 있어, 윌리엄. 서린 상단이 여는 분리법에 성공을 했다는 말이냐? 나는 이제 서린 상단과의 거래를 위해서 동인도 회사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그들을 막는 것이 너희 동인도 회사에게 나쁜 일일 텐데 왜 나를 돕는 것이냐? 네가 서린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윤. 조선인이더군. 임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김생현의 아들 김윤. 굳이 일본인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을까? 난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그저 뱃사람일 뿐이다.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너의 조국이 외세의 손에 넘어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제주를 무역 조차지로 내어주면 그 조차지구를 보호할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할 것이고, 서리는 그 동인도 회사의 무력 세력을 반정에 이용하려는 계산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신들을 포섭하고 나까지 끌어들이려 하였어. 그게 순조롭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제주를 손아귀에 놓고 동인도 회사를 맞아들이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자인이 아니옵니까? 자네가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세. 역시 제주에 파견된 목사와 현감들까지 모두 서린에 끊어버렸군요. 그래서 비양포구 건설에 부역을 그리 집중시켰던 것이고요. 한시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네. 제주로 돌아가 그들을 예의주시해주게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내 부탁 하나 함세. 말씀하시지요. 대상군과 제주 잡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상단에서 일을 하고 있네. 대상군의 여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안으로 상단을 급습할 것이네. 빼놓지 말고 데리고 가게나. 옛날이. 대행수님께서 서둘러 제주로 갈 준비를 하시랍니다. 상단의 거처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연의 상궁에게서 연통이 왔는데 소연 세자가 세자인을 박규의 손에 쥐어졌다고 합니다. 세자인을요? 박규가 상단을 공격할 것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이번에는 박규의 목을 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진아! 안녕하옵까? 무서님, 밥 먹었을까? 난 먹었수다. 언제 봐도 늠름하니. 아, 이기가 탐나였으면 어디 오소록한 데 가서 감귤차라도 한잔 했을 텐데. 맞다. 아우, 버진아, 큰일 나버렸다. 왜? 이방 나리가 한양으로 우리를 잡으러 오셨나네. 그 이방 나리가? 우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하영 가자. 아우, 잠깐만. 나 귀향다리한테 가봐야 되나? 아, 귀향다리는 무슨 개뼈다 같은 귀향다리라. 아, 네 어멍이 네 요렇게 손모가지 꽉 잡고 데려오라 했지난. 아, 끝부나 먼저 가 있으면 나가 바로 따라갈 거다. 아, 끝부나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나가 탕나 가서 대상군, 네가 대상군 될 때까지 확확 밀어줄 거라. 참말이라? 참말이라. 네 참말 지켜야 하매. 참말.
바로 따라갈 거다. 그럼 저작거리 끝에 있는 청운정으로 바로 와야 한다. 알았나네. 청운정? 대상군. 대상군. 아직 떠나지 않았구나. 대상군의 여식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귀향다리, 아니 나으리한테 할 말이 있다며 전화가 오겠다고 했신디 버진이 못 만났을까? 나를 만나러 간다 했다고. 아, 급했는지 나보다 먼저 달려나갔수다. 별일 없을 거네. 내가 직접 찾아 안전하게 사람을 붙여보내겠네. 경험은 나으리만 믿고 가겠수다. 꼭 한번 탐라에 다시 옵서게. 그래, 내 꼭 다시 가겠네. 우리 버진이 잘 부탁검수다. 자, 그럼 어서 서두르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야, 오늘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요. 야, 봉연아. 아유, 오셨어요, 대련님. 네, 오늘 혹시 버진이 온 거 봤냐? 이? 버진이? 그 개지마를 얘가 어디라고 찾는디야? 마님이 한 번만 더 걸리면 태양을 친다고 했는디 그 개지마가 강크나가 아니면 절대로 못 오지. 대신들에게 전달하라는 서찰을 보냈습니까? 예, 지금쯤이면 모두 받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 이것을 저작거리는 물론이고 한양 곳곳에 뿌려두세요. 사람들의 입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잡혀왔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의 쓰임새가 요긴해졌습니다. 뭐지? 그만두지 않을 테야. 버진을 당장 도와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잊었느냐? 너는 나의 노빈이라. 내 말에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것이다.